안녕하세요. 노래랑 카센터입니다. 아, 오늘 정비할 사항은 얼류 카니발이에요. 2016년식 13만 킬로 정도 탔고요. 아, 이번에도 차주분이 자꾸 브레이크도 약간 밀리고 뽀거덕뽀거덕 소리 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잘 찍을 수가 없네요. 속안의 고무가 이게 또 로아다예요. 이것도 존속 로아다인데 고무가 지금 나갔어요. 이것도 고무가 저거 지금 작업하는 거 일단은 조성 나간 쪽 먼저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로아다이 신품 하고 고품하고 이제 탈착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 안쪽에 들어가는 부싱 고무, 저번에도 제가 투싼이나 산타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요즘 고무가 오래되면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찢어져서 요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씩 소리도 나면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경향이 있죠. 신품은 보시면 아주 짱짱하죠. 요거는 뭐 이렇게 제가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확연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요쪽 안쪽 부싱들은 그렇게 쉽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로아다이 아세이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로아다이 볼까지 아세이로 나오는 요거는 보호카바예요. 이런 게 이제 어디 부딪혀서 찌그러지면은 우리가 조립할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카바까지 이렇게 씌워져서 나오네요. 요거 이제 조립할 겁니다. 이렇게 로아다이 조수석 거 조립하면서 이제 멤버 안쪽 거 볼트 19mm 조일 거예요. 같이 맛보드라서 위에 19mm 스파나하고 밑에 전동인 들어가고 이렇게 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mm 로아다이 앞쪽 멤버 거. 자, 앞쪽 멤버 보실까 모르겠네. 이렇게 중요한 볼트, 요거는 속 안에 멤버 안에 너트가 다 용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맛보드가 아니라서 이렇게 바깥에서만 조이면 17mm 조립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자, 로아다이 볼도 17mm죠. 17mm. 그래서 17mm라서 이게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자, 화면에는 잘 영상으로 잘 찍힐란가 모르겠어요. 17mm 볼트가 보이긴 보일 거예요. 이게 17mm인데 이게 영상에는 닳기가 조금 어렵네요. 자, 17mm BS 판을 잡고요. 17mm를 해서 전동인 빼고 조립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7mm도 로아다이 볼거도 조립이 끝났고요. 여기에 반드시 키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키. 요 키가. 요 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로아다이 나간 차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키가 이렇게 들어가서 너트가 야마가 난다 그래요. 야마가 산이 무너져서 망가졌을 경우에 요 핀, 이 새로 된 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인 사고가 안 나게끔 어느 정도는 너트가 안 빠져나오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2016년시 얼룩카니발 조석 로아다이 분해 조립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타이어 장착하면 요거는 작업은 끝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타이어 장착하고 21mm 21mm. 이렇게. 21mm 전동 임팩으로. 자, 21mm 다섯 개. 한 번에 꽉 조이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힘을 제대로 받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밖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이면 바퀴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제 올류카니발 조석 로아다이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조립돼서 우리 차주분한테 인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